이용강에서는 20세기 소비에트 연방 시절 중앙아시아,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관계 농경지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다루겠습니다. 타코 문화는 아무다리야 강에서 물을 끌어와 투르크메니스탄 남부를 가로지르며 198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운하 덕분에 7,000평방킬로미터 이상의 농경지에서 작물이 재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제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며 염류화와 침수 문제, 그리고 물 손실이 심각하여 농업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세기 소비에트 연방 시절 중앙아시아의 농업 확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의 관계 농경지 확장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동안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 아래 중앙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관계 농경지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카라쿠 문화입니다. 이 운하는 아무다리야 강의 물을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 투르크메니스탄 남부를 가로지릅니다. 30년 이상의 공사를 거쳐 1986년에 완공된 이 운하는 길이가 1,400km에 달하며 그 덕분에 7,00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땅에서 농작물이 재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뒤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관계 시스템은 형편없이 설계되고 비효율적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농경지가 염류화와 침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농업 생산성에 큰 타격을 줍니다. 또한 관계 운하에서의 물 손실도 상당합니다. 대부분의 운하가 안에 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물이 새어나가고 건조한 기후에서는 높은 증발률로 인해 많은 양의 물이 낭비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다리야 강에서 방향을 바꾼 물의 3분의 1 이상이 결국 농경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농업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물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 글의 주제는 20세기 소비에트 연방 시절 중앙아시아에서의 관계 농경지 확장과 그로 인한 문제점들입니다.